책은 공주와 개구리. 나 얘만 좋아해. 얘만 좋아. 엘사 아니야, 엘사? 엘사 아닌데. 엘사야? 엘사 아닌 것 같아. 아니야. 파랑이니까 엘사지. 어디 있어? 지금 애기야? 티아나는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근데 얘가 얘야? 그런 것 같아. 한번 읽어봐야 될것 같아. 자, 좋은 음식은 사람들을 웃게 하고 함께하게 한단다. 아빠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엄마, 애기. 언니는 그러네. 언니다. 그때부터 티아나에겐 커다란 꿈이 생겼어요. 바로 맛있는 음식을 많은 사람들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을 차리는 거였어요. 아빠의 말처럼 사람들이 함께 할수 있는 레스토랑 말이에요. 티아나는 부지런히 일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저금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왜 발효해, 발효? 난 그렇게 못하는데, 난할수 있어, 그렇게. 그렇게 못해. 그게 뭐야? 오! 되는 게 되겠는데? 앉아봐. 조은아, 우리 티아나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한번 볼까? 똑바로 앉아봐. 똑바로. 나도 꾸지 똑바로 앉아. 아빠 안 보이잖아. 아니, 괜찮아. 똑바로 앉아봐. 잠깐만. 그럼 아빠 뭘 닫아야 돼? 밖을 여기 있다, 밖을. 이거 빨리 책 읽고 우리 그거 해볼까? 내려놔봐. 내려놓고. 책 읽을 땐 책에 집중해야지. 집중할 거야. 꿈을 이루기 위해 저금도 열심히 했어요. 드디어 티아나는 식당을 차릴 낡은 설탕 공장을 계약했어요. 그날 저녁 티아나는 샬롯이 주문한 빵을 가지고 가면 무도회장에 갔어요. 그곳에서 만난 펜의 형제는 티아나에게 설탕 공장을 팔수 없다고 말했어요. 쨍그랑. 티아나는 펜의 형제를 설득하다 넘어지고 말았어요. 옷은 엉망이 되었고 간절하게 원하던 꿈은 엄마, 이렇게, 사라져버렸어요. 잠깐만.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야? 얘는 그래서 이렇게 보혈색이 이렇게 얘 무대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 그래? 보혈색. 이거랑 또, 흰대를 도와줘. 샬롯은 티아나에게 예쁜 얘 드레스를 마녀야? 주었어요. 얘 마녀야? 아니, 누구야? 샬롯. 뭐야? 엄마, 나얘 좋아. 불쌍해. 그렇게 입으니까 진짜 공주 같아. 샬롯의 칭찬에도 티아나는 여전히 슬펐어요. 밤하늘엔 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티아나는 가장 빛나는 별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어요. 그때 초록색 개구리 한 마리가 티아나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나빈이고 원래 왕자였대요. 나쁜 마법사 파실리 때문에 개구리가 되었다고 했어요. 나빈 왕자의 마법은 공주의 키스를 받아야 풀려요. 나빈 왕자는 티아나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했어요. 싫어. 티아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에 티아나는 두 눈을 꼭 감았어요. 그러고는 그런데 나빈 왕자는 여전히 개구리였어요. 오히려 티아나가 개구리로 변해버렸지요. 티아나는 진짜 공주가 아니니까요. 티아나와 나빈 왕자는 발코니 아래로 떨어졌어요. 다행히 발코니 아래에 있던 부기로 떨어졌어요. 높이 뛰어올랐어요. 다행히 발코니 아래에 있던 부기로 떨어져
높이 뛰어올랐어요. 둘은 풍선을 예? 잡고 늪으로 날아갔어요. 예? 개구리로 변한 티아나와 나빈 왕자에게 늪은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었어요. 커다란 새가 배고픈 눈빛으로 노려보았고 악어들이 입맛을 다시며 다가왔어요. 모두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누굴?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했대. 악어하고 새들이. 티아나와 나빈 왕자는 뗏목을 타고 도망쳤어요. 티아나가 열심히 노를 젓는 동안 나빈 왕자는 노래를 부르며 놀기만 했어요. 뗏목을 타고 가던 티아나와 나빈 왕자는 음악을 좋아하는 악어 루이스를 만났어요. 나빈 왕자는 루이스와 연주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티아나는 노래하는 거야? 아니 티아나는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얘는 이렇게 부르나? 얘는 이렇게 불려. 오빠도 티아나와 나빈 왕자는 배가 고파졌어요. 반딧불이를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 반딧불이의 이름은 레이였어요. 티아나와 나빈 왕자는 레이와 친구가 되었어요. 레이는 티아나와 나빈 왕자를 늪에 사는 마법사 할머니 마마오디에게 안내했어요. 레이와 다른 반딧불이들이 길을 밝혀주었어요. 마마오디는 티아나와 나빈 왕자에게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12시가 되기 전에 루이스 걔 이름은 반딧불인데 이름이 있어. 레이. 레이야 레이. 아니 지임이 아니냐. 반딧불 레이. 아니 날개 하나도 없는데 왜. 그리고 12시가 되기 전에 샬롯의 키스를 받으면 나빈 왕자는 물론 티아나도 다시 사람이 될 거라고 했어요. 파실리에는 사람이 되려는 나빈 왕자를 막으려고 했어요. 파실레가 보낸 그림자 유령들이 아 알겠다. 얘가 이거 하는데 얘 다시 얘가 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이야기를 들어야지. 파실레가 보낸 그림자 유령들이 나빈 왕자를 계속 쫓아다녔어요. 나빈 왕자가 샬롯을 만났을 땐 이미 12시가 지난 후였어요. 티아나와 나빈 왕자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빈 왕자가 티아나에게 키스하자 마법이 풀렸어요. 티아나가 나빈 왕자와 결혼해서 공주가 되었거든요. 공주? 이게 투명투명 있는데 마법이 이렇게 풀렸어? 아니 이 공주가 나빈 왕자에게 뽀뽀를 한 거야. 그래서 왕자가 티아나에게 뽀뽀를 했더니 티아나도 아, 마법을 풀렸지. 아니 나 얘랑 또 뽀뽀했더니 얘가 살아났어? 사람이 됐어. 티아나는 나빈 왕자와 함께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티아나의 레스토랑은 초록색 옷을 입었어. 티아나의 레스토랑은 곧 유명해졌어요. 마침내 티아나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와, 좋은 음식은 사람들을 웃게 하고 함께하게 한다는 아빠의 말도 깨달았어요.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아빠는 여기 있지. 아빠는 여기 있잖아. 아니, 이 아빠 아니야? 아빠 여기 있잖아. 아니, 넘기면 어떡해? 아빠 여기 있잖아. 응.
그거 있잖아, 태어나의 아빠. 아빠. 없어. 아까 그거. 없어? 응, 내가. 여기에는 태어나의 아빠가 없네.